한원규 K리그원 2020 14라운드 성남FC와 FC서울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성남 3위 4일 전역으로 나왔습니다. 전정혁 골키퍼, 백스리 임승겸, 연재훈, 이창용, 중앙 미드필더 박태준, 김동현, 2선 공격에는 유인수, 이재원, 나상호, 이태희, 초전방에 토미를 세우는 김남일 감독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FC서울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4위 3일 전역입니다. 양한빈 골키퍼, 백포 고강민, 김남춘, 황현수, 윤종규, 중앙 미드필더 정현철, 김원식, 2선 공격 정한민, 한승규, 김진야, 최전방에 윤주태를 세우는 김호용 감독 대행입니다. 자, 관중들이 뭐 꽉 들어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저 박수 하나하나가 선수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살짝 밀어주고 자, 잘 들어왔어요. 박태준, 그쪽, 박태준! 슈팅이 조금 약했습니다. 한승규 선수의 첫 번째 코너킥이 준비가 되고 있는 서울입니다. 가볍게 올려주면서 자, 헤더! 머리 일단 잘 맞췄는데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갑니다. 공격골에서 좋은 모습을 한 차례 보였습니다. 자, 서울이 공격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아, 패스 미스. 깊게 따라가면서 자, 볼 다툼. 성남의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부딪히는 한승규 선수와의 장면에서 발목이, 오른쪽 발목이 약간 네. 꺾여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재원 선수가 고통스럽게 지금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라운드에 좀 잘못 디딤발을 딛게 되면서 오른쪽 발목이 좀 돌아가는 네.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스칸데로프가 최근에 이제 후반전에 많이 교체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재원 선수가 부상으로 일단 빠지고요. 수비 쪽에 있어서만큼은 좀 단단한 모습을 네. 보이려고 거칠게 성남 선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살짝 돌려놨는데요. 자, 김동현 자, 이번에도 발이 좀 깊었습니다. 곧바로 카드가 나옵니다. 볼에 대한 컨택을 하지 못하면서 네. 정현철 선수가 태클이 뒤늦게 들어온 상황이라 네. 경고가 일단 주어졌습니다. 토미 자 프리킥 토미의 슛! 펀칭 나가냅니다. 야비 골파의 슈퍼 세이브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오른발로 기가 막히게 네. 잘 감아찼는데 양한빈 골키퍼가 어려운 동작 속에서 선방을 잘 해냈습니다. 서울의 코너킥 자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자 헤더 떨어집니다. 축임 맞췄는데 헤더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네. 좀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는 어필을 가볍게 했습니다.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승골을 만들어내든 현재 지금 분위기의 두 팀의 공격 상황이니까 네. 오. 자 전방으로 자 끊겼어요. 윤주태 치면서 윤주태 완벽합니다. 슛골 윤주태 선제골이 나옵니다. 골키퍼를 완벽하게 제치면서 성남의 수비수의 실수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1-0 앞서 나가는 서울입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이스칸데로프 선수가 뒤쪽에 있는 골키퍼에게 패스를 연결하고 있는데 윤지터 선수가 빠르게 예측하면서 입볼을 끊어냈고 전종혁 선수를 가볍게 제친 이후에 네. 오늘 경기 선제골은 윤주태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자 이태희가 중앙으로 왔어요. 토미. 토미! 강력한 오른발, 빠른 템포에서 슈팅을 시도했던 토미!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킹을 준비하고 있는 토미. 자, 토미가 이번에 짧게 갔습니다. 자, 흘러갑니다. 슛! 박태준! 살짝 벗어납니다. 회심의 오른발 슈팅, 박태준! 올해 아웃사이드에 너무 감겨 맞으면서 골문 안으로는 볼을 넣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경기의 어떤 흐름은 균형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뒷공간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태희! 자, 만들죠! 토미! 토미! 골! 토미의 헤더! 서울만 만나면 골을 만들어내는 토미! 1-1 동점입니다. 자, 여기서 뒷공간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혔고요. 자, 반대쪽으로 넘기고 쇄도하면서 토미의 헤더 마무리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여기서 스피드 변화를 통해서 이태희가 중앙과 측면 사이를 빠져나왔고 네. 욕심 부리지 않고 가운데 들어가는 토미에게 토미 선수가 거의 뭐 안녕하세요 하듯이 오늘 경기 동점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원터치로 주고받고 오른쪽으로 잘 뺐습니다. 김진야 좁혀 들어가면 김진야의 빠른 크로스 슛! 아, 이게 슈팅으로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질 않았습니다. 정한민 아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김진야 선수도 들어오는 정한민에게까지 정확한 크로스가 연결되는데 마지막 네. 슈팅이 정확하게 발등에 연결이 되지 못하면서 득점 찬스가 날아갔습니다. 서울이 좋은 장면을 더욱더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경기들 자 왼쪽으로 아, 빠져나오는데요. 유인수. 유인수가 갑니다. 유인수 스피드 붙여서 가고 있습니다. 유인수 페널티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유인수 중앙쪽으로 주고 토미. 토미! 양한빈의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양한빈이 막아냈습니다. 토미의 오른발.
아, 위기 뒤에 기회. 여기서 유인 선수가 측면을 잘 끌고 들어가면서 들어오는 토미에게 본인이 좋아하는 발로 가마차기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네. 이번에도 양아임 골키퍼가 각도를 잘 줄이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먼저 갑니다. 헤더. 떨어지는 볼. 아쉬워하는 토미. 공격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토미! 토미의 헤더. 이번에도 좋았는데요. 양한빈에게 막힙니다. 어쨌든 이 남아있는 라운드. 자, 왼쪽으로 다시 한번 유인수가 갑니다. 스피드를 붙여서 유인수. 일단 볼은 살려놨고요. 자, 등지고 볼을 지켜내면서 자 뒷공간으로 뺐습니다. 박태준, 박태준의 컴백. 토미! 네. 토미 선수가 강한 슈팅보다는 좀 코스를 노리는 슈팅이 되었어야 되는데 자, 업사이드 아니고요. 여기서 컴백 기가 막혔고요. 완전히 박스 안에 네. 있는 토미를 놓쳤는데 토미 선수가 이걸 결정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체 카드 활용한 김남일 감독입니다. 그리고 서울도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살아있어요. 중앙 중입니다. 아, 그쪽 정한빈, 정한빈! 수비에 막혔습니다. 이번에도 강력한 오른발 슈팅 정한민.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잡으면서 잘 들어왔어요. 한승규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더 다시 한번 떨어뜨립니다. 네, 잡아놓고 자 그대로 손에 맞았다고 어필을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슛. 자,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그대로 코너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돌렸어요. 박주영 살짝 뒤로 내주면서 한승규 자 직접 끌고 들어옵니다. 한승규 왼쪽으로 연결 여기서 중앙에서 윤주태 1대 슛! 골! 윤주태 멀티골! 순간적으로 자, 여기서 제치면서 이창용 선수를 달고 들어오면서 낮고 네. 빠른 슈팅 이게 가랑이 사이에 빠지면서 전종혁 골키퍼도 사실은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 윤주태 발끝에서 다시 네. 한번 달아날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주영 선수, 조용욱 선수, 에피소드에서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 다 투입이 된 상황이니까 네. 자, 놀랐습니다. 양동현 양한빈 슈퍼세이브. 자, 순간적으로 여기서 김현성이 헤더로 잘 돌려놨고 네. 여기서 한 차례 타이밍을 늦춘 위에 슈팅 양한빈 골키퍼가 정말 각도를 잘 줄이면서 네. 이 볼을 선방을 했습니다. 감아서 올려줍니다. 헤더 슛. 자, 볼까요? 여기서 양동현의 네. 헤더가 정확하게 맞진 않고 윤정규 선수의 무릎에 맞고 코너킥 선언이 됐습니다. 박태준 시간은 이제 89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규도 올라와야죠. 자, 왼발로 뛰어서 올려줍니다. 가슴 세게 떨어뜨리고 슛! 벗어났습니다. 오른발 슈팅 유인수. 박태준의 크로스가 김현성이 떨궈주고 유인수의 슈팅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네. 끝까지 주세동 선수가 붙어주면서 이 볼을 건드려냈던 게 실점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으로 자, 뛰어서 넘어옵니다. 김현성! 김현성의 헤더! 아, 이게 벗어나는군요. 이게 벗어납니다. 자, 박태준의 날카로운 크로스 김현성 선수가 자유롭게 수비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슈팅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아, 이 슈팅 역시는 문전 안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네, 94분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스칸드로 가볍게 뛰어서 올려주면서 헤더! 골대! 자, 이번에도 양한빈 골키퍼 손 맞고 골대 맞고 그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스탠드 로프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이 문전 쪽에 연결이 됐고 이거를 연재원이 잘 돌려놨는데 네. 양한빈 골키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골 다시 한번 걷어냈습니다. 성남의 코너킥. 자, 왼발로 물려놨습니다. 헤더. 자, 그리고 떨어지는 볼.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서울이 성남에게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